몇 시간을 달려도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눈 쌓인 초원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이어진 길. 그곳에서 뜻밖의 트럭 하나를 만났습니다. 빠졌어요. 도와줘야지. 우리도 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 벌써 두 시간째 이러고 있다는데요. 겨울 목초지로 가는 중에 모래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기 모래를 조금 파고 타이어 바람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른 저물어 가는데 가장인 자르갈 씨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가죠? 다 이제 다 먹어 좀 해서 멋지대. 이사한다고 바빠갖고 세수를 못했구나. 안도하는 아이들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예상치 못했던 재밌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네요. 오늘은 또 그 겨울 이동하는 개를 이동하는 또 가족을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또 개를 치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경험이거든요 이게. 언제 이게 6인승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와 대단하다. 이런 것이 여행의 참맛이겠죠. 우연히 만났지만 필연처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드넓은 초원에서 여름을 보낸 유목민들은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렇듯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깊은 계곡으로 방목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애들들이가 하샤 하울짱 하울짝 이제 득대 득한다가 만나서 딱 빼고 못 된들. 여기 어떻게 해서 뭐가 됐으니 해결될지 그래. 역시 만나가서 우리 애들들 먹고. 이 황량한 산비탈이 자르갈 씨에겐 조상이 물려준 고향인 셈인데요. 바로 엮어야 되는구나. 아따 인게지. 이샤 인게. 바닥을 고르고 나면 곧바로 이동식 주택인 게르가 만들어집니다. 아, 옛적으로 먼걸 세워. 얘네 거의 미쳐. 아, 지금 말 잡고도 옛적으로 찍습니다. 자, 이게 맺자, 이제. 아, 잡고 있어요. 아, 아. 벽체가 완성되면 천장이 걸리고 석가래가 연결되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텐션을 딱 주면 서 있겠죠? 빨갛지. 그렇게 30분 만에 완성된 이동식 주택. 이렇게 지어진 게르는 귀여운 네 아이와 자르갈 씨 부부의 추운 겨울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담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벌써 훈훈해진 게르의 내부. 원래 이사한 첫날은 너무 힘든데 이런 건 남편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고기는 우리의 쌀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목민의 양식이죠. 막도 사다 돈 앞뜨시대. 대열 많아서 막 화산다 내가 막하 기르지. 돈니가 막 기르지. 별 양념 없이 약간의 소금만 뿌려 푹 삶아낸 양고기. 쌈. 이것이 가족들의 저녁 식사라는데요.
아, 뭐 늘 먹는 유목민의 양고기는 맛있습니다. 별다른 간이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나 웃긴다. 그러니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하건만. 어디나 그렇듯 아이들은 초저녁 잠이 없죠. 티시 나서 곧잡 뜨득세 아이. 나 티시 놓은 날이 그래. 아 여기서 자면 돼요? 아하. 네. 어머니는 뭐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온 식구 다 자는 집이 흔치 않잖아요. 여기 원래 방식이니까 또 손님도 따로 아니고 한 방에서 같이. 어이시대는 뭉대랑 그 뭐는 그 돈. 낯선 외국인은 처음이라는 부부. 자, 아무나 온치셔. 온치도 비셔. 대단해. 일진이 그럼 나. 최단인 니근이 나와봤지. 손님이 와가지고. 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괜히 설레고 그래서 일찍 잠을 못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눕긴 누웠지만 잘 생각들이 없어. 고자. 오빠 와라. 외국인이 처음이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진짜 가면 사람 일단. 누가 아직도 안 자니? 자도 되겠지. 에보에 아보에 안가. 비좁지만 한 가족의 행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초원의 게르. 그래서 내친 김에 이곳에 조금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몽골도 그식 만하게 떠났더라. 몽골 때에 좀 다 떠났더라. 아직 되나? 아, 몽골 때를 입어버려 저거. 내가 니 뭐 있을 텐데. 이거 입으면 정말 몽골 사람 같겠는데? 우리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델은 속에 양털을 넣어 영하 4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몽골의 전통 의상이랍니다. 대적 치시대 훨씬 괜찮아. 몽골 사람 같아요? 해치가 되는데. 자, 이제 웃습니다. 왜? 자, 나타. 이 샤넥. 자. 자, 그럼 델도 입었으니 본격적으로 유목민 한번 돼볼까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 긷는 일이랍니다. 자, 요코. 어, 너 하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푸냐? 의자니 가온? 의자 마다로 얼카서면 진짜 마다 얼참어도 왜고 거그러든. 내가 아라는 거 맞아. 이렇게 했으면 그때 어쨌든 거리에서 고로 앞지나 되겠지. 자르갈씨 가족이 매년 이곳을 터전으로 삼는 것도 이처럼 언강이나마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보기에 답답하지?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한 바가지도 안 나오지만 조금씩 그냥 이렇게 담다 보면 어느새 하나 또 다 차요. 여기서 살려면 그런 마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화병 걸려서 오래 못 살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귀한 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이것, 바로 땔감입니다. 이미 떠서서 오셔가지고 인대를 봤으니 내가 그때서 랭가니 두자가 대니까 인대스니 나다가 아름 먼거리 긴 먼거리 두자길 막일날 대걸 대만들 아치지 이시오
아직 어리지만 고사리 손으로도 제 몫을 해내는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초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유목민들은 살아있거나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또 약초로 쓰일 수 있는 나무를 절대 베는 법이 없습니다. 초원과의 오래된 약속인 셈이죠.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여기는 되고 이 나무만큼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대대로 이어서 오면서 배우고 있어요. 됐다. 야, 참. 꽤 무거울 텐데. 점점 내려간다, 점점 내려가. 야! 자, 올해 9살이라는 큰아들. 맛있는 자식들. 네? 왜? 안 힘들었대. 네, 힘들면서. 밖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데 개를 내부는 훈훈합니다. 이 집의 보물 1호인 난로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제일 겁먹고 있었던 앤데. 찬바람 속에서도 곧잘 나뭇가지를 잘 모으던 이 집의 셋째 딸. 일단 보러 안 할 것 같으시다. 결코 투정 부리는 법이 없는 늠름한 딸이죠. 아이고 정말. 야, 너 소매로 코를 얼마나 닦았는지 소매가 축축하다, 야. 우리 그랬어요, 맞아. 코 막 나오고. 예전에 왜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도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꼭 소매 끝으로 닦아가지고. 자, 이건 또 그치, 시커멓지. 네, 다음 시선. 일로 와봐, 아저씨. 자, 삼도 됩니다, 그럼. 야생의 기운이 느껴진다. 자, 서동스 스타일. 서동스 스타일. 그런데 둘째인 고집불통 이 녀석. 절대로 안 죽겠다. 하긴 하나 정도는 저런 애들 꼭 있어요. 이래서 뭐가 되지, 나. 나는 울지. 이제 바보가 뭐가 쳐다 안 믿어. 바보가 뭐가 쳐다 안 믿어. 안 해서 나는 왜 울지. 야, 역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참 뭐가 그렇다 싶지. 없을 때 왔다 여기 거. 이렇게 다사다난한 아침이 끝나고 이제 가축을 몰고 방목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때 자르갈 씨가 어디선가 끌고 온 전용 리무진 두 대. 앗! 대매! 쌍봉 낙타입니다. 주로 동북아 지역에 살고 있는 크고 우람한 낙타. 아, 나도 타보고 싶다. 나샤. 아, 인데, 인데, 인데로. 아, 오케이. 으쌰. 안녕하세요. 인데. 등받이도 더. 뭐 이거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은데요? 이 녀석들은 중동의 단봉 낙타보다 큰 덩치를 갖고 있지만 훨씬 순해 다루기가 쉽다고 합니다. 적석다면 인간 적순. 힙득다도 내려서 힙득 대마고 인기지 힙득은. 아하. 아, 이게 파킹. 오케이. 오케이. 가오시야. 물어오시. 인기지. 아. 이제 알았어. 자, 여기.
자, 여기. 땅에 서 있을 때와 낙타의 등에 올랐을 때의 높이 차이는 약 1m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m 더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르죠. 뭔가 세상을 다 품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풍경 좀 보세요.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낙타 등에 올라타서 산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기가 막힙니다. 한반도 면적의 약 7배. 오늘날 몽골 대초원에 살고 있는 가축의 수는 몽골 인구의 20배에 달하는 7,500만 마리랍니다. 이 모든 가축들은 어디에서 어떤 먹이를 먹고 뛰어놀든 자르갈씨와 같은 목동들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죠. 만화는가 들었진 있는 그래 언어들 한 인더스트리 제가 되게 실수 시대 사이에 내 지금 위력 자요. 매일 해 뜰 때 가축과 함께 집을 나와 해질녘 돌아간다는 유목민의 삶. 왔지 못하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익숙해지기 전에 떠날래. 집 양 찾으러 와갖고 이제 눈앞에 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래 앉아가지고 양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관야씨 이거 돈 선이신 덕도 이거 저 낫든 소가 뜨가 자꾸 옷처럼서도 옷살이야라 저런 데가 거시대 이런 데가 낫 소가 들지가 아니나 아싸슨 돈 차가 데가 히디면 뭐 못다 그때려야지 된. 네, 아무시 때문에 딩글 안 가는 가고도 내가 맞지근 자락치듯이. 새삼 이 장대한 자연 앞에서 동행의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양들은 인간을 통해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벗어났고 인간은 그 대가로 털과 식량을 얻었겠죠. 그렇게 수천 년에 걸친 아름다운 동행. 이 동행이 오늘날 몽골 초원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순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말라. 아, 자 일단 사야와라. 아, 사야와라. 네.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집에까지 초대해 주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허리를 들고 쪼갔다 생각을 들고 그럴 때 다큰 마시고 와이를 나와서 믿느라고 은혜들을 갖다 쓰려고 그때 다큰 데 마시고 와이를 나. 자. 자, 제가 사역 차가라 해야 되겠지. 멋있는 남자예요. 응. 왜 멋있어요? 그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딱 안아보면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남자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마음껏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라. 단 이틀이었지만 마치 1년을 산 듯 정들었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이제 길을 재촉해 꿈에도 그리워했던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넓은 고비 알타이의 몽골 엘스입니다. 네, 길이 끝나고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이렇게 전형적인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이 이제 나타난 거야.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큰 호수. 맑고 투명한 호수를 감싸고 있는 서울시 4배 반 면적의 넓은 사막. 이곳은 어떤 문명의 흔적도 없는, 어떤 문명의 소음도 없는 순결한 대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마음이 엄청 설레네.
사막이 좋아서 10년이 넘도록 이 사막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3년, 한 2년 만에 다시 모래 언덕 위에 서는 거거든요. 여전히 멋지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별 보면서 정말 이 푸근한 사막에 안겨서 하룻밤 보내고 싶네요. 이곳에 서면 온전히 이 우주와 대면하고 있다는 묘한 감흥에 빠지곤 합니다.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땅의 기운이 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에 이르죠. 그래서 사막에 들어서면 언제나 자연의 품에 안겼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텐트 치려고요. 이 안쪽에 치면은 바람은 좀 덜 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호수와 사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다 텐트를 치려고. 탐험가에게 낯선 땅에서 텐트를 치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순간은 없죠. 딱 하루 동안 신세질 수 있을 만큼의 면적. 어디 가요? 아, 이제 나무를 하러 가야죠.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그 게르 이동할 때 보셨죠? 게르를 딱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야 집이 완성된 거거든요. 오늘 밤을 날려면 이제 땔감을 좀 주워와서 모닥불을 지펴야 되니까 같이 구하러 가시죠.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을 넘어 말 그대로 사막에서 바늘 찾듯 땔감을 구해봅니다. 아, 나 욕심이 많았나? 이게 들려나? 야영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땔감을 구하되 불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장가지로 사막이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을 푹푹 잡잖아요, 발걸음을. 근데 저는 발걸음을 잡힌 게 아니라 인생이 잡힌 거죠. 사막에 발 들였다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보고 싶어요. 탐험가 생활 15년, 문득 마음에 내려앉은 지독한 고독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돼지와 같은 고독이 아닐까요? 오늘 사막에서의 만찬, 특별식은 남용호 셰프의 사막 양고기찜. 오늘은 그동안 동행해준 일행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이 프렌드 굿? 굿? 자, 팀장님 있지나? 와프세, 와프세. 다스트는 어디였어? 오, 자, 히스. 그런데 영 믿었지 않나 본데요. 일단 숯불 위에 고기를 얹고 열이 새나가지 않도록 모래로 잘 덮어줍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과연 어찌 됐을까요? 어이? 불안한데?
고기야 어딨니? 고기야. 그래도 잘 돼가고 있어. 너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안 익었어요. 그냥 삶아 먹읍시다. 네? 아니라니까.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한 음식인데. 가자!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모르겠어. 결국 라면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잖아요. 불은 이상하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계속 빠져들게 돼요. 근데 뭐 불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불멍, 별멍이란 말이 있죠. 중년에 들어서서 불이나 별을 볼 때마다 멍해지는 그 느낌. 그것은 내뱉진 못하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잘 잤어요? 네. 어, 언제 왔어요? 안 추웠어요? 몸이 마비 되는 줄 알았어. 대장님이 스텝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저희 야상에서는 또 부지런해야죠. 깨워야 되겠다. 유난히 추워 영하 30도에 달했던 지난밤. 좀, 네, 많이 좀 쉬었어요. 추웠죠? 괜찮아요? 어, 너무 추웠어. 감독님 죄송한데 지금 드론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좋네요.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야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야생 돌아요. 시내를 10분만 벗어나도 광대한 대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불어온 강풍에 벌써 꽁꽁 얼어버린 땅. 어때요? 못 가요. 못 가? 네, 물이 얼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약간 위로 가서 물길 좀 좁은 데로 건너야 돼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초겨울인데도 영하 20도의 혹한입니다. 춤추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빙판을 피해 달리기로 했지만 역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사가 불을 삽이나 뭐 없나요? 이 뒤에를 좀 파버리게. 또 얼어가 버리지도 않아. 불을 해. 멋있지 않네.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바퀴는 땅이라도 뚫고 들어갈 기세입니다. 하지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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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근데 빠지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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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생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빠지시면 이만큼 더 빠졌어. 거기 같이 가서 저 부탁하고 올까요? 그래. 어? 갑시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서야 뭔가 정말 몸다운 몸을 하는 것 같군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모르는 사람 집에 또 한번 가보고. 예? 안녕! 샌베노! 도스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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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들 다 왔는데? 애기들이야. 저기 봐, 차! 엄마, 아빠 계시니?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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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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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마! 마마? 이것이 초원의 생존법일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유목민들은 만사 제쳐두고 내일처럼 돕기 위해 찾아든답니다. 저기 차가 머신. 머신 어디로 놓이노? 이쪽에네. 어디서 다른 길 떠서. 맞다. 선배는. 선배는. 그새. 일단 급한 김에 몸부터 녹일 겸 찾아들었지만 여기 사는 사람 아니고 이 두 분이 이사예요. 여기 분네 사람 치료하는 이사. 의사. 듣고 보니 부부 의사랍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시니까 좋겠어요. 아, 근데 남편분도 되게 미남이에요. 함께 늑대도 접하고 다 함께. 제가는 계시된 읍내와 동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에게 이보다 귀한 손님이 따로 없죠. 이게 니에 부터 가서 니시게 집에 인간다 이게 제일로디데 스카파? 작사 작산 반응 작. 신들으신 저 어떡한 줄이었는데 미스코 좀 제가 입사. 이른 아침 양을 몰고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는 남편. 아무리 애써도 산에 가려 전파가 닿지 않나 봅니다. 차가 있지만 여기 또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남편분이 없어서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지금 멀리 가셔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보려고. 이리 달라고 합니다. 더 늦으면 바퀴까지 얼어버릴 상황. 이럴 땐 고사리 손마저도 금쪽같이 귀하기만 합니다. 여기다 넣어야 돼. 둘, 셋, 자, 세 명, 일곱, 자. 어이, 공화. 야,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 무사히 나왔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빠졌는데. 맛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Баярлала. Баярлала. 3시간 넘게 벌어졌던 빙판과의 씨름. 대초원의 그 흔적을 남긴 채 또 하염없이 길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다시 2시간을 달려 닿은 카자흐족의 마을. 유목과 매사냥을 하며 산다는 카자흐족 마을이 마치 낯선 행성의 모습처럼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여기 누가 계신가 보다. 이 연기 냄새가 이게 그 말똥, 잘 말린 말똥 태운 냄새예요. 몽골 하면은 이 냄새로 저는 기억이 좀 나거든요. Hi. Hi. I'm Arilk. Oh, you speak English. Yes. 올해 16살 소녀 아일리. 이곳에 매사냥꾼 소녀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착 전에 미리 전갈을 해둔 상태였죠. 맛있나? 이거 뭘로 만드는 거예요? 카자흐샤이. 숯, 소, 샤이. 두즈. 아일리의 가족은 모두 7명. 카자흐족의 전통에 따라 막내 아들인 아빠 시즈백 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단란하고도 행복한 유목민 가족입니다. 야, 마라든. 야, 센들 우작단 келдиңдер, жол жүрүп. Сол үчүн сендерге бир арнап мал сойго жатырмын. Biz uzaktan kazak bulganda, mına uzaktan gelgen kişilerde kürmetteyiz. Sütüp bir mal soyup konak kılıp gerek. Sol üçün jağı mal da alıp etkanın sol. Sen misal jağı eskinin etini jeylasın ba? Malın etini jeylasın ba? Rahmet. Yomso kogi müziyage jıvaya. Opsosun mu bakşi. Ağla kanday mal usta dedir. Au. Kişine geç usta zaram koy. Jağı sırın demirdeki jaksı koy. Күшігі бөкен жақсы сады, жақсы жүгіреді екен. Айтып көрмеген малды. Телевизорда шығады, жүгіре білесің. Міне кім мәдетті нәңгі ержан көрсі, я. Дейді ғой, ел даға. Өсе сақтыған күтті벌써 부어가니 분주합니다. 올해 고등학생인 맏딸 아일리는 엄마의 일을 돕는 믿음직한 살림꾼이죠. 그녀는 그 먹고 있었더래? 6살 남았다. 그러간 맛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감자깎기에 나섰는데. 먹거든 아침, 아침. 바르는 거.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심상치 않은 솜씨로 어떤 음식을 만들려는 것일까요? 카자흐스키 비스바르마크. 카자흐스키 비스바르마크. 야. 카자흐카자 보고 자랐을까? 난 비르가라이 솔 레시피를 잡고 나타무라 타막. 전통 음식이라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엄마와 딸들이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빚어낸 음식인데 그 맛이야 오죽할까요? 초원에서는 유목민들이 주변에 있는 재료로 언제든 손쉽게 만들어 먹었다는 음식. 그래서 이 음식 속엔 하늘과 초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냄새. 냄새. 베리 굿. 냄새. 냄새. 네. 자르면 돼요. 바가나 소유가 마중이 무슨 다이브라. 저녁 대접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잔치상을 벌린 것 같아서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야, 민 미심 버스 제임스 드레스 건지. 와, 대음 보라든 난 다섯 시에서 나 대음 실거야 나 대음 보라. 초원의 유목민들이 별미 중에 별미로 손꼽는다는 이것. 안아스 말든 위터트 지겐 초그는 내르는 바이름 나 질든 마이너스 인디게 손독고 나 질든 마인 지겐데 아담고 컵트마 우티미 아우르미 카자흐샤 수입 님이 되지 골다른 잘 내리게 나람 짓도 없어. 유목민들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낭비하는 법이 없죠. 엄청 알뜰하게 드신다. 아우 남도 좀 좀 자리 뭐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비타민. 너무 많이 남겼는데. 다 아름 들어간 줄고 지들지. 그랜다 와이트겐디 야가마야 그랜다 이문다이 따간 노우네 흘라이 이렇듯 지난 수천 년 황량한 대지 위를 밤별처럼 맴돌며 살아왔을 카자흐족 유목민들. 또다시 알타이 산맥을 넘어 햇빛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나다 인도 참 그들이 아직도 꿈쳐 자주. 어린 코울리게 동생들에게 누이는 늘 엄마와 같은 존재죠. 아이 참. 아니 추운데 안에서 하지 왜 밖에 나와서? 아이잖아 우에서 죽어라잖아 가슴. 이. 아유 어떻게 넌 씻기 싫구나 지금. 얘 혼자 주머니에 손 넣고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씻기 싫은 거 같아. 아주 피트. 아주 피트. 야, 와 이놈아. 어떡하냐? 안 씻으려고 했는데 씻었어. 얼굴에 물이 닿았어. 아, 웃겨. 아일리 근데 안 씻어? 씻었어요? 예. 응? 미 비트 좀 보임. 됐지. 근데 아, 이거 날이라도 그냥 비 안 오고 하니까 나와서 씻지 이거? 비 오고 눈 오면 어떻게 나와서 씻어요? 설마 그게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 이거 해야지 이거 치카치카. 진짜 이거야말로 진정한 고양이 샜어. 나도 해줄래?
아우 찬 바람 맞으니까 정신 번쩍 드네. 아 이건 씻은 게 아니고 그래 잠깐 물로 닦아내는 그런 기분인데.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겨울의 초원. 그 초원을 지나 아일리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종종 매사냥 훈련에 이용한다는 진짜 야생 늑대를 만났습니다. 늘 떼를 지어 돌아다니다 유목민의 가축을 보면 집단으로 공격한다는 맹수 중의 맹수.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얘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새끼 때 데려와 1년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키웠지만 녀석의 몸속엔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살아 있죠. 야, 화났어. 와. 야, 나무가 그냥 얼마나 힘줘서 물었는지 나무가 다 찢어져요, 찢어져. 양은 물론 거대한 말까지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빨. 힘 또한 천하장사입니다. 늑대 뒷다리를 잡아보다니. 살면서 늑대 뒷다리 잡아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 정말. 우와 안 돌아가. 맞으니까. 아 참. 아 뭐 이런 걸 갖고 그래.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맹수를 어떻게 매사냥에 이용한다는 것일까요? 다시 찾은 아일리의 집. 아일리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훈련복을 입는 순간 아일리는 연약한 소녀가 아닌 강인한 매사냥꾼이 되죠. 우와 멋지다. 철반대기 만들. 야 나도 하나 줘요. 철반대기. 허스 베이비. 야 철반대기. 아 부러워.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 가죽 옷들은 역시 매사냥꾼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랍니다. 아, 이것도 한 100년 된 것 같은데. 어우, 100년 된 냄새가 나네요. 어울려요? 좋은 매를 갖는다는 것은 매사냥꾼들의 한결같은 꿈이죠. 보통 매들은 두세 마리를 부화하는데 특별히 한 마리만을 부화했을 때 사냥용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매를 선택하는 것이죠.
Не. Бүркітті жуастып жатырмын. Жуастып жатырмын.아득한 옛날, 아일리의 조상들 역시 발빠른 사냥감을 쫓기 위해 매를 걸치고 이 능선을 올랐겠죠. 사냥꾼들은 자신들보다 멀리 볼 수 있는 매의 눈과 날카로운 발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돼 천년 넘게 바람의 전설처럼 이어져 왔을 카자흐족의 매 사냥. 야, 멋집니다.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유목민들을 만난 기분이에요. 사냥은 10월에서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이 시절에 여우와 늑대의 털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얘 지금 왜 끄륵끄륵 하는 거 왜 울고 있는 거예요? 파르나스 가서 한번 죽댔대. 밥을 먹는 거구나. 그러면은 Аңға шығар кезде бүріске табақ бермейміз, өйткені аң ұстайды, сол аңнан ұстап содан жейді ғой. Еше мо, пұрын өмені саняңын. Шынша жарайынды, бегіпініка. Так бұғы, мо нүкке аңыра, бұрады жоғыл қуасынды. Ана, томаға не үшін кегіз қойдың дейді? Мына томаға кез бөлсем, қайда болсында ұшып кетеді, тұрақты отырмайды. Кісін ұстап қалуы мүмкін, сондықтан кегізіп қояды. А, сарагуа. Ұйта! Басо! 마침내 날개폭 2m의 매가 바람을 가릅니다. 우와! 녀석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오! 한 방에 잡았어, 한 방에! 굶주린 매로부터 사냥감을 빨리 떼어내는 것은 숙련된 사냥꾼만이 할 수 있는 일. 아일리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배웁니다. 이거 정말 야. 이 몇 살 때부터 이거 매 사냥했어요? 9. 마간 아담 이르트, 바밤 이르트. 바바? 파더. 그랜드 파더. 그랜드 파더. 자는. 야, 뭐나? 비자라이드. 예, 문화적 걸로 기했어. 난. 쑥 끼고. 아, 예. 나단 가즈 비ткенде 바우 келеди. Согоз мынаны деп ұстайсың. Аха. Деп ұстайсың. Яма? Да. Енді бері қарай келесің. Мхм. Жоға өн шықпайсың. Ана қолында кел. Аха. Я. Да, шықты ма? Мхм. Та, енді мынадан ұстайсың. Мынадан ұстайсың. Ой, мүкчикандайо. Иго отке дүлгү ісі ірке мұғауын ғой. Төсінде енді 8 қойшы енді. Қолыңды шашайтпайсың. Мынаны биткен сайын жоғарғыға жүреді. Деп ұстап тұрасың. Чыдайсың. Чыдамасаң енді оған оңай нәрсе қайда? Ау, хим тұр. Деп тұрасың. Мына қолыңды апарасың. Хим тұр. Парын шоры. Бұл жылы жетіледі. Қағымып жетіледі. Кыма, кыма. Жөрінің қонең, өнманан жаңжоңды шипке қамдаңал су опнын юкчуңан мәйі мүге. А, 이제 좀 살겠다.
나무 받침대가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계속 들고 가려면 이 팔 부러지지. 이게 사냥 가기 전에 아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팔 딱 한복을 대고 편안하게. 가이! 아이! 아이! 자! 가이! 매사냥은 매와 사냥꾼의 호흡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미리 죽고 날라 봐, 라이러스. 아, 빨리 했으면 내려서. 나도 숫자 있어.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 아, 이거 먹어, 이거. 그거 말고. 나 봤었어. 너 나 이거 봤어. 아. 자, 자. 무서워. 아, 저걸 못 뜯어먹게 이제 이걸 주는구나. 와, 이게 뭉켜지는 힘. 장난이 아니네, 이거. 야, 이거 뭐 매사냥 매훈련이 아니고 내가 훈련 당하는 것 같아. Еліңе барып, салам құста барып, мынадай құсты ұстадым, қолыма алдым, ұшырып көрдім деп, әдем болдым да күшті болып, мынадай жақсы болып келесің. Қоласымында. Ибон хүллен의 목표는 늑대입니다. 매우 빠르고 강력하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녀석들이죠. 사람이 왜 매를 사냥에 쓰는지 알겠어요.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넓은데 저 늑대 한 마리가 아, 우리 눈으로는 저기 있는 걸 알고 보니까 보이지? 색이 다 똑같아요. 아. 거리는 줄잡아 300m. 눈 가리개를 열자마자 매가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양보를 모르는 야생의 혈투. 순식간이네요. 아, 진짜 빠르다. 아니 어떻게 이 내가 저 이만한 늑대를 어떻게. 아, 저 보고도 못 믿겠네. 아하. 와, 대단해요. 오늘날 카자흐족의 매 사냥꾼은 200여 명에 달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자식에게 전수된다고 합니다. 무릎 안 가봐 스컨더 아담 이렇게 저 아슬레는 무릎 아담 뭐라 나. 제가 앙면에 나 부르크트 겸 자가 라스 잡간다. 이게 그저 어디에 뭐라. 앙스터. 야생의 제왕인 늑대가 이렇게 순한 양 애기처럼 오토바이 뒤에. 야, 고생이 많다 정말. 포획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초원을 떠돌았을 늑대. 하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고 쫓기는 것이 거친 초원의 삶이겠죠. 오늘도 아일린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초원의 인구는 겨우 300만에 불과하죠. 그래서 온종일 걸어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듭니다.
여기 보면 뭐 나무 한 그루 없는 굉장히 좀 척박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와보면 여기 참 고요하고 뭔가 평화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왠지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땅에 다져서 길도 나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5시간 넘게 걷고 달렸건만 여전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유목민의 집 게르. 샌베노. 왜 한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서동스. 사파쿠사 스승 훈바이나야기. 샌베노. 아,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미안해요. 디토라트 순도치다라. 그래서 여행을 왔는데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혹시 여기 좀 묵어 갈 수 있을까요? 가축을 돌보다 방금 돌아왔다는 바얀 씨 부부가 따뜻한 수태차부터 권합니다. 아, 좋다. 야, 이 차 한 잔에 몸이 확 녹네요. 재워주는 대신 제가 뭐 나가서 땔감도 구해올 수 있고요. 뭐 시키실 거 있으시면 시키세요. 이 외진 곳에 어떻게 낯선 외국인이 찾아왔다는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부부. 아이고 그만 꺼내세요. 여기 이렇게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려요? 하얀이기. 예조선이 흑관이래. 하얀이기. 한국 사람은 처음이죠? 나도 한국도 있지. 처음. 아유, 고맙습니다. 마이슬라. 마이슬라. 오늘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밖에서 얼어 죽었어요. 맛이 후유투만 해. 후유투만 해. 아다가다 하는 거 속과. 아다가 애도상에서 앉아가디. 아우, 뭔데? 요즘 같은 초겨울, 초원을 함부로 알고 찾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예쁘다. 불과 20분 만에 바깥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이 풍경은 기가 막히다. 이 광대함은 바얀 씨 부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넓이이기도 하죠. 산봉우리에 햇빛이 걸리고 어둠이 내리면 바얀 씨는 양떼를 몰아 집에 돌아오곤 했을 것입니다. 아, 양이 엄청 많은데 몇 마리 정도 돼요? 나단족. 나단족. 응, 나단족. 700마리? 한 마리 없어져도 모르겠네요. 그럼. 야지. 주수아가. 오, 진짜? 응? 어떻게 알아요? 주수아가 야, 신기하다. 700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 없어지는 걸 어떻게 알지? 이래요. 예. 우리에겐 같은 양들로 보이지만 걷는 모습, 털과 뿔의 모양만으로도 자신의 가축임을 금방 알아본다는 바얀 씨. 자자자, 자 석사 누워요. 이니야 건들 마세요. 뭐 바로 여기 오기. 와, 건들 마세요. 오라고 오라고.
Ji utsgi sul utsgi jeldigda. Ji mevel. Mana gödeni inego. Aimig sumu yarjal. Inne. Entro. Khukwan. Khukwan da. 오늘 뭐 중요한데 전화하실 일 있으세요? 흔한 자동도 걸어오지. 에이, 상막이 돼야지, 진짜. 아이고. 말은 안 듣는데 무슨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TV 대신에 그래. 전화로 너는 집에 누구 왔냐. 맞아. 어, 우리 아가 양은 우리 집에 한국 사람들 왔다고. 그럴 수 있겠다. 네. 맞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가고 둘라한 티트스만 이엠볼 부르지 않았다. 아니 찬았다. 이엠볼 야한 찬으로 티대한 돌드났음. 전화기가 박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듯 소똥은 유일한 난방 재료며 음식 역시 대부분 직접 기른 양국입니다. 완벽한 자급자족의 삶이죠. 이렇게 먹는 건 실례인가요? 아 괜찮아. 야무를 맡아. 아 맛있어요. 리디 단호시진 맛있다. 이렇듯 쉽게 맛볼 수 없는 투박한 유목민의 음식. 저녁 때를 또 맞춰 와가지고요 제가. 인정 넘치는 게르에서의 하룻밤. 소장님 오세요. 제네고 건지노스 데우스죠. 나 건지데우스죠. 비나고는. 제 대신 이거. 와 어이든 막. 밤이 길어서 빨리 기절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 시간이면 보통 이제 주무실 시간이 좀 지나셨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제일 좋세요. 무슨 지세한 나무를 바깥 세상과 달리 초원의 하루는 일찍 끝나죠. 밑에선 냉기가 올라오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밤별 아래서의 하룻밤. 마침내 양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초원의 시간은 가축에게 맞춰져 있고 가축이 깨어나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죠. 일어나자마자 가축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하루를 맞이하는 아이들. 수천 년 계속 되왔을 일이지만 유목민들에게 이런 하루하루는 더없이 평화롭고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담보가로 된 잘부라
мал хөөхт гэр орны хаа залвраад тэгэд бүгдийг нь. Зал салги해 주세요. 예, 아무 탈 없이 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예, 뿌리는 거군요. 아, 신성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When life leaves you high and dry, I'll be 따뜻한 자연의 품이란 말이 이곳보다 더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요? 햇빛이 찾아들면 등이 따뜻해진 양들이 풀냄새를 찾아 내달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바람처럼 흐르는 곳. 저거 이게 이거 기준이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마른 똥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바로 싼 똥은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반 정도 마른 거는 넣어도 돼요? 해마 먹을게. 초원에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첫 똥입니다. 너무 말랐다. 와, 똥밭이다. 진짜 오래 묵힌 보이차 같지 않나요? 모양이? 텐트 텐데? 텐트 봐, 다 쓰이면 텐트. 텐트가 자꾸 웃어도 쇠가 시트데. 풀만을 먹고 자란 가축의 똥은 섬유질이 많아 불이 잘 붙고 오래 탄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잘했지. 이너다다 오타박다. 야무시 에이브맨에서 세시. 잘했지. 똥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 것 같지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요. 이런 삶의 방식은 부모에서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졌고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는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됐죠. 이거 한 자루면은 하루 써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쇼도 히트니 노다모도 내가 돼. 어때? 매일 하려면은 아마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도 똥이 보이네. 아이들에겐 일과 놀이가 따로 없습니다. 야, 똥 부자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초원에서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그만 하나만. 야, 이렇게만 한다고? 이렇게? 야. 한 시간 만에 두 자루의 땔감을 가득 모았습니다. 괜찮나요? 말리지 마세요. 은근히 무겁네. 야, 똥을 짊어져 봤어야지. 똥이 이렇게 무거운 걸 이제 알았네. 와. 아무 아유 나 지금 아 트리시 왜 이렇게 막대? 아무 어때?
이 정도면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을 사나흘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바얀 씨. 아, 야 씨 웃는 모습이 너무 순박해 보여. 나 좋은 사람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얼굴에. 아침 일을 마친 바얀 씨를 따라 양떼 방목에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몽골에선 집안일은 여자가 담당하고 가축 돌보는 일은 온전히 남자들의 몫이죠. 방목지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향긋한 풀냄새를 따라 양들이 찾아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목동의 일터가 되죠.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있어. 애들도 죽어인가? 놀자가 마다열자가 없어 놀자. 마나 어디 놀디? 야무 맛이 야무 그 여자가 해야 되지. 다른 게 해야 되지. 그때 어디 맛집도 죽다. 햇볕에 그을린 삶을 살지만 돌볼 가축이 있고 산과 바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바얀 씨. 흔히 유목민을 일컬어 초원의 방랑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방랑자가 아닌 거대한 초원을 집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맛있다. 잘 있어. 잘 있어. 추운 겨울 잘, 네. 잘 보내세요. 예. 아, 갈까? 단지 하루를 묵었을 뿐인데 정이 듬뿍 들어버린 바얀 씨 가족과의 만남. 바얀 씨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북쪽으로 향할수록 높이가 더해지는가 싶더니 벌써 눈발이 가득합니다. 한순간도 맘 놓고 내달릴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와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외길. 이 광활한 대지를 달리고 달려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도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했겠죠. 그렇게 꼬박 5시간을 달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참바가라브 산과 마주칠 무렵. 뜻밖에도 한 유목민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 소물고 가는 할아버지겠어. 아주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왈타스가 이냐 길헌 차가 천어라드
Тэр хэдэн мал багхгүй, тэр мал хайгаад явнаас ш. Тийм ажилтай болоод байна. Энэ улд манай нэг хэдэн хон чон идсэн байх. Тэр сегэндэ тэр тас урж байгаа чуб. Оо. Сег байгаа нэг хэдэн мал. Яа, ай чоги боёо? Чо ондог вэ?간밤에 25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할아버지. 이 중 8마리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나머진 생사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 지금 잃어버린 양들 또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데려. 사샤, 이 노린 사샤 데려 왔대요. 잃어버린 양들 찾으러 지금 가시는 길인데 마침 그 길이 이 언덕 넘어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찬바가로를 쫙 조망할 수 있는 또 좋은 뷰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찬바가로도 볼 겸 또 잃어버린 양도 찾으러 갈 겸 같이 한번 할아버지랑 길을 나서보려고요.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땅 어디에 양들이 있는 것일까요? 단지 가축이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이기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할아버지. 길은 풀 한 폭이 쉬 자라지 못할 3000m의 고원입니다. 아,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20년 넘게 사셨다니까 수백 번이 뭐예요. 수천 번도 왔다 갔다 하셨겠죠? 이런 척박한 고원에선 운 좋게 늑대를 피해 도망치더라도 심한 허기와 갈증 때문에 동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죠. 이거 이게 몇 년 전에 죽었을지 몰라. 마을. 아.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까지 다 사갔어요 이제. 이곳은. 동물조차 살기 힘든 땅. 해발 3200m에 이르자 걸음이 무뎌지고 심장과 폐에 통증이 전해집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남았어요? 아? 다분히 얘기였어. 여름이 얘기였어. 대형,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숨을 아주 가삐 멀어지고 계신데. 3천 되셨을까? 자, 저 뒤에 빨간 사나이 한 분 올라와 계십니다. 샌베너 서동스. 지금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겠다. 지금 우리 모습 좀 보세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서 아저씨 얼굴이 이게 뭐야? 가지 마세요. 우리 촬영 감독님. 몽골 분인데도 힘들어하셔. 그렇지만 경치 하나만은 끝내줍니다 정말. 야. 찬바가라브. 이 만년 설산을 일컬어 몽골 유목민들은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온화하면서도 끝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같은 모습으로
대지를 떠도는 목동과 가축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힘들 때면 가끔씩 올라 참바가라브 산과 마주한다는 할아버지. 드디어 다 왔구나. 여기 보세요. 참바가르의 최정상이 여기서 한눈에 다 보이네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광활함, 끝없음, 대지, 드넓음. 뭐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학업대로 한 우측 선반은 어느 작은 길가지를 울다가서 작은 최근 사업신 산으로다 뒤물고 말도 생겼다 말하려고 삼북이득 큰 안에는 대리 가슴하고 이태리 열어 대개는 삼바가 얼큰 가라 가르치고 대리 대개 삼바가 그치 내릴 작성했어. We'll do it all. 겉은 얼어 있지만 참바가라브산은 가슴 속에 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물로 대지를 적셔 풀을 자라게 하고 동물들을 키워내죠.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ke... 이렇듯 거대한 산을 무대로 마치 한 가족처럼 살아왔을 유목민과 양들의 시간. 그래서 참바가라브 산이 더 장엄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얘는 알가이지, 얘는 알고 소원이 하나가 이게 여옆 말고 이나 어떤 게지야. 하늘인 것 어때요? 산 여와라, 아니 잠도 산 여와라. 조심하세요. 네, 너무 추우니까. 부르크네도 계시는 말 욕심쳐다 전어도 어른 봤어 약보여도 전어 대결비요 말도 빈 어른들 같은데 지금 뭔데 지금 이게 시끄럽다고 아이고. 우리 캔들이 속수나 만들 말 빛내리 안들리고 이러시네 속수자가 빛내리 피셔를 앞자가 미시야. 자신의 품 어딘가에 양들을 품고 있을 참바가라브 산. 그 참바가라브 산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고.